안녕하세요. 원어들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내 자녀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그 중에 아마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직업이 의사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김칫국을 마시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지만요. 의사라는 건 뭐, 부모가 원한다고 자녀가 의사가 된다면, 대한민국에 거의 의사가 넘쳐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저 또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엄청 잘해야 되잖아요. 국내 의대는 한 40여 곳 정도 있는데 정원도 한 3천여 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원한다고 자녀가 의사가 될수 있는 건 아니죠. 자녀 스스로, 아이 스스로 목표가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왜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은지 그런 목표도 확실해야 되는 건 당연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부 잘해야 되고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인성도 올바라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니까요.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왜제 아이가, 의대를 갈수 있겠다. 의사가 될수 있겠다.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무지무지 잘해야 돼요. 그냥 뭐 잘한다가 아니라 정말 아주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대를 가는 게 보통 한국에선 선행학습을 많이 해야 돼요. 뭐 중학생 같은 경우에도 벌써 중학교 수준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그 수능 난이도의 선행을 두세 번 이상 반복해 놔야지 그 정도 선행이 돼야지 의대를 갈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아이는 전혀 선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오랜 기간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동네에 있는 공부방에서 수학을 배우는 것 이외에는 전혀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또 수학학원 자체도 그조차도 선행학습이 아니고요. 지금 학년에 맞는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가고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전혀 안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국내에서 의대를 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이의 인성이 아무리 바르고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도 국내에서 의대를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0%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오늘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그럼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어떻게 의사가 될수 있을까? 의사가 되기 위해선 일단 의대를 가야 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의대 공부가 정말 의대 공부도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그 공부 자체도 엄청나죠. 실제로 의대생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하루에 뭐 열몇 시간 공부하는 거, 뭐 12시간, 13시간, 뭐 며칠 밤을 새서 공부하는 거 그거 아주 기본이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잖아요. 뭐 국내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공부하는 힘은 그 우리 엉덩이 붙이고 있는 엉덩이 힘이라고 말하는 힘은 뭐 굉장히 잘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공부하니까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아이의 얘기를 해보면요. 제 아이는 선행학습도 전혀 안돼 있고 하지만 학교 성적은 좋습니다. 근데 뭐 학교 성적이 전교 몇 등이라고 해서 중학교 학교 성적이 전교 몇 등이라고 뭐 손에 뭐 전교 몇 등이라고 해서 의대를 바란다. 아이 그거 정말 황당한 생각이죠. 그거 전혀 황당한 생각이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이가 의대 갈수 있겠다 생각하는 가장 큰 믿음을 주는 부분이 제 아이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굉장히 잘돼 있다는 겁니다. 보통 한국은 중학교 보통이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학교 시험을 치르는데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 아이 같은 경우는 시험 한달 전에 자기 스스로
공부 계획표를 짭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한 달간의 그 공부 학습 계획표를 짜서요. 정말 실천합니다. 100%, 120% 실천합니다. 그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아, 이렇게 자기 주도적 학습이 잘 갖춰진 아이라면 제가 2년간 보면서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나 제 와이프가 아이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번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공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 와이프도 그렇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 뭐 학교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거의 안 하는 부모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대견하더라고요. 뭐 성적이 좋은 거는 당연하겠죠.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면, 그거는, 네, 어떻게 보면 학습,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성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열심히 혼자 스스로 실천한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고, 아, 이 정도의 역량이라면 한번 나중에 의대에 가서 공부할 때도 공부할 수 있겠다. 이런 친구라면.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 의대를 못 간다. 그러면 의사가 될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내 자녀가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면 아마 다 국내 의대를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 의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국내 의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해외 의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오랜 기간 영어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고,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학교 생활을 했고, 또, 국적도, 이중 국적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의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의대라고 하면 뭐 정말 다양하죠. 예전엔 뭐 필리핀 의대에도, 가서 공부하고, 예, 의사가 되고 그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려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의대입니다. 선진국의 의대라면 적어도 뭐 미국, 영국, 호주,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들의 의대에 진학한다면, 선진국의 의대가 적어도 우리나라 의대 교육 수준보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선진국에서 의사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의사로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거 어떻게 보면 제 환상은 아닐 거예요. 선진국의 의대를 졸업하고 그 나라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전 세계 어디에서건 의료 활동을 못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 의대도 훌륭하지만, 그렇게 해외 선진국의 의대들도 우리나라 의대 못지않게 오히려 더 교육의 질도 좋고, 그리고 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외 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와 같은 생각을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어떤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제 아이도 언젠가 꿈이 바뀔 수도 있겠죠. 네, 뭐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 꿈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아빠의 정보력과 그리고 제 아이의 그런 노력과 인성이라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자녀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또 생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